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에 1승만 남겨놓은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오후 삼성 라이언즈와 5차전에 갔습니다.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서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영원한 에이스 양현종 투수를 선발로 내세워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과 함께 12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를 확정한다는 전략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할 경우 2017년 이후 7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홈구장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건 지난 1987년 이후 37년 만의 일입니다.